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들어서 체인점을 많이 늘리고 있는 니콜라라는 슈퍼 마켓에 와 봤습니다. 특히 이 니콜라 슈퍼마켓 중에서도 현재 가장 큰 대규모 엑스라지급의 규모의 마트를 찾아왔습니다. 물가 수준을 보시면 가장 싼 데가 까르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 그 마트들이 되겠는데요. 니콜라 역시 가격대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도 현재 화분이야. 농수산물 가격에 있어서 수박 가격이 키로에 약50 테트리, 그러니까 한 2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한 15kg 정도씩 합니다. 그래서 15kg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라리가 한국 돈으로 하면 500원입니다. 500원. 그랬을 경우에 약 10kg 수박이 약한 2,500원. 그 다음에 복숭아 같은 경우가 1kg에 2,000원. 뭐그 정도 됩니다. 요즘 달러가 조지아에서는 내려가고 한국에서는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약 가장 430원대, 400원대였다가 현재 500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지아하고 구분을 비교를 해보면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졌다고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한테는. 과자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00원, 1,500원. 지금 18라리, 그러니까 20라리라고 쳤을 때 한국 돈으로 이렇게 따지면 비싸잖아 그러니까 17날이야. 만원 하는 겁니다. 거의 가격대가. 그래서 과자 같은 이거 경우에 가져야 특히 이제 되는구나. 미국에서 수입된다든지 이런 과자들은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조그만 과자들 오르비 같은 경우에 저런 것도 약 2,500원 이 정도 가격대 합니다. 지금 이제 요게 올리브 오일 이런 것도 약한 2,000원 좀 넘죠. 만 원이 넘죠, 만 원이. 예. 만 원대가 다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저 천인데. 팔라리 그러면 오팔이 40, 4천 원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캔커피 나오는 건데요. 요게 이제 4라리 하는 거니까 2천 원. 그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뭐물 같은 경우에는 쌉니다. 물은 뭐 250원. 뭐 200, 요즘 이제 좀 올라서 뭐 250원 했었다가 약한 500원 정도로 올랐고. 맥주 같은 경우에 저게 2리터짜리가 약 5,000원. 그 다음에 요 일반 작은 맥주들, 요게 하프리터, 이게 약한 2,000원 이렇게 합니다. 요 빵이 지금 보이시는 요 빵은 대략 400원